올라 반갑습니다. 영상을 시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조텍의 RTX 4070Ti 앰프 익스트림 에어로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가이드 및 캐릭터 모형물 그리고 보증서 등 뭐 늘 보는 이 종이들이 있습니다. 무거워진 그래픽카드 때문에 이제는 지지대가 필수가 되었죠. 그리고 16핀 커넥터는 8핀 3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RGB 싱크를 위한 케이블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존 앰프 에어로 모델을 리뷰를 보셨다면 상당히 익숙해지셨을 디자인입니다. 3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측면으로는 스펙트라 2.0 RGB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닐 랩핑 드립이 늘 나오긴 하는데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 RGB가 들어왔을 때는 감성이 넘치는 반전 매력을 지녔습니다. 자, 두께는 3.5 슬롯이며 출력 포트는 3개 디스플레이 1.4A 포트와 1개 HDMI 2.1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PU-G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TX 4070Ti의 레퍼런스 모델의 부스트 클럭은 2610MHz입니다. 이 모델은 2700MHz로 90MHz 정도 오버된 모델입니다. 메모리는 GDDR6X 12GB가 탑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은 아마 성능일 겁니다. RTX 4070Ti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 바로 성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D마크 벤치 테스트 스코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스파이 그래픽 스코어는 23,230점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리뷰를 진행했었던 조텍 제품과 파운더스 에디션 제품의 스코어를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타임스파이 스코어 상으로는 RTX 4080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20%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3090Ti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4%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K 해상도 테스트인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에서는 RTX 4070Ti와 RTX 3090Ti의 격차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점수상 RTX 3090Ti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RTX 4080과는 스코어상 25%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3090Ti와는 1%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다음은 파이어스트라이크입니다. 점수 단위는 13세대 CPU 테스트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단위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점수 차이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70Ti는 스코어상 4080과 7% 차이를 그리고 3090Ti와는 7%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4K 해상도 기반 테스트인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스 울트라에서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처럼 3090Ti와 차이가 좁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80과는 25%, 3090Ti와는 1%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레이트레이싱 기반의 테스트인 스피드웨이는 어땠을까요? 스피드웨이는 4070Ti가 3090Ti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7%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RTX 4070Ti는 RTX 3090Ti와 평균으로 봤을 때는 동급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도 기준에서 차이가 생기는데 일단 4K 수준의 고해상도로 올라가면 24GB 메모리 용량을 가진 3090Ti가 12GB 메모리 용량을 가진 4070Ti와 차이를 좁히거나 메모리 용량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건 고해상도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낮은 해상도로 내려갈 경우 병목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3090Ti가 로스되는 성능 대비 4070Ti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본 내용이고요. 진짜는 게임에서 또 살펴봐야 되겠죠. 몇 가지 게임 테스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펑 2077입니다. 4K 해상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옵션에 레이트레이싱도 울트라 DLSS를 적용시켰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 RTX 3090Ti 대비 26프레임 정도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 1.4배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090Ti 대비 53프레임이 높게 나오고요. 1.6배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HD 해상도에서도 프레임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 76프레임 차이를 보이면서요. 1.7배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사펑 2077의 경우는 DLSS3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DLSS2만 지원하는 게임에서는 어땠을까요? 레데리2입니다. 4K 해상도에서는 RTX 4070Ti는 평균 프레임 기준 RTX 3090Ti보다 3프레임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DLSS2 환경에다 4K 해상도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3090Ti 쪽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QHD 해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4070Ti가 3090Ti보다 평균 프레임 기준 6프레임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4K 미만에서는 4070Ti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FHD 해상도는 어떨까요? FHD 해상도에서는 4070Ti가 3090Ti보다 평균 프레임 기준 8프레임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평균 프레임에서는 QHD 대비 2프레임만 증가했지만 대신 1% 로우 부분에서 훨씬 안정적인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히 낮은 해상도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걸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DLSS조차 없을
쓸 경우는 어떨까요?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좀 더 비교하기 쉽도록 3090Ti만 비교군으로 뒀는데요. 4K 상도에서는 평균 프레임 기준 3090Ti가 9프레임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제 뭔가 확실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있죠. 고해상도에서는 4070Ti가 3090Ti 대비 DLSS3 같은 옵션의 지원 없이는 아무래도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해상도가 내려갈수록 이 상황이 역전되어야 되겠죠. 자, QHD 상도입니다. QHD 상도에서는 평균 프레임 기준 4070Ti가 3090Ti보다 4프레임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해상도가 내려가면서 상황이 역전되죠. 자, 그럼 FHD에서는 어땠을까요? 배그의 프레임 제한이 300프레임이고 이 기준에서 3090Ti라든지 4070Ti 모두 300프레임에 가깝게 뽑아주기 때문에 양쪽 카드 모두 거의 동일한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따져본다면 1% 로우 부분에서 소폭 프레임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4070Ti와 3090Ti의 성능 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바로 전성비가 남았죠. 게임 테스트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전력값을 보이는 배틀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전력 소모값과 제품의 온도 부분 참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RTX 4070Ti는 DLSS3를 지원하는 게임의 경우 RTX 3090Ti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DLSS3를 제외한 상황에서는 RTX 3090Ti와 비슷한 성능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RTX 4070Ti가 QHD 상도를 메인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가에 따라서 RTX 3090Ti와 동일하다 혹은 부족하다 또는 좀 더 낫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QHD 상도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인데요. 만약 QHD 상도에 맞는 RTX 40 시리즈를 찾으신다면 오늘 살펴본 조텍의 RTX 4070Ti 앰프 에어로 모델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만 잘 나온다면 네,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RTX 4070Ti를 통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확인해보고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